와, 딱 올리가다. 뭐 하신대요? 뭐 하지 마시랄까요? 연두? 연두 아니야, 연두? 산디. 일단은 이 사연을 얘기해 주고 어디부터 갈지 얘기를 하자고. 얘들아, 후덜덜한 사연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저희 동네에 버려진 집이랑 건물이 있어 제보드려요. 총 3집이 있고 첫 번째 집은 도로가에 있는데 수소문해보니 한 10년 정도 방치된 집 같아요. 아마 1층은 자초 때문에 들어가기 힘드실 거고 2층으로 바로 가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집은 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건물 같은 건데 그 첫 번째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 학원이었다는 소문도 있지만 거기도 비어진 지 엄청 오래됐고요. 자, 이게 두 번째 집. 자, 마지막 집은 그리 오래된 건 아닌데 여기 사시던 분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 집 앞에 작은 공장 같은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 집에 대해 물어보니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떠한 말도 없이 떠났고 집도 밖에 자물쇠를 잠궈놓고 떠났다고 말씀하시며 한 번씩 공장에 일이 많을 때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그 집에 불이 들어오거나 사람 인기척 같은 소리가 들려 그 집에 누가 있는가 싶어 가까이 가면 불이 꺼지고 조용해지고 한 번은 수상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안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다고 경찰분도 그냥 돌아가셨다는데 그분들이 말하길 경찰분도 그 집 주인이랑 연락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제보를 해야 돼서 며칠 지나다니면서 그 집을 유심히 봤는데 잠깐씩 보이는 불빛은 보이는데 사람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건 못 봤어요. 귀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누가 사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 제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주변에 민가가 많으니 방송하실 땐 조심해서 하세요. 라고는 이 제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8월 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미. 별다른 기운 없으면 바로 폐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폐쇄할게요. 소리. 바퀴벌레? 바퀴벌레? 소리 지지 마. 마이크로 소리 지지 마. 여기 지금 안 좋아. 주위에 뭐 있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
와, 떠올리겠다. 야, 따 지렸다. 계속 올라가 그렇쥬. 와, 아, 딴데 돌리지 마. 아, 아, 와, 아, 와. 야, 재밌다. 야, 재밌다. 누구요? 어? 거기 누구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신대요? 뭐 하지 마시랄까요? 뭐 하신대요? 저 가야 되니까 얘기 한번 해보시죠. 여성분이시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저 가야 됩니다. 가야 한다니까. 좀 어린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목소리로 제가 나 가야 됩니다 하니까 라고 저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망자의 말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나 방금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방울 소리 날만한 게 있나? 어? 자, 여러분들. 그냥 저 갈래요. 여기 좀 이따 다시 한번 봐서 오든가 할게요, 그냥. 잠깐 들려보든가 하고, 일단은 두 번째 할게요. 그 다음에 10번째. 오늘 체력을 여기서 너무 한 30분 정도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제발 두 번째 집은 제발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별일 없을 거라고 빌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제보자분이 두 번째도 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건물이 있다고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는구나. 바로 10번째로 가야 한다는 소린데.
넘어가야 돼, 여기. 쇠사슬로 잠겼는데? 쇠사슬로 잠겼어. 응? 뭐야? 페이크했어? 연둥 아니야, 연둥? 맞지? 연둥, 연둥. 계세요? 계세요? 여기는 틀림없이 무슨 그냥 보일러실 것이고 딱 봐도 알지. 여기는 딱 보일러실 것이고 의미가 없고.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 여기 기냥 맛있는다. 아까 2층에서 어떤 현상들을 보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그 바로 밑에 층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여기에 다른 기운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2층의 기운이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휘감은 듯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아까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알바 드립해봐. 알바 드립해봐. 실 드립해봐. 내가 공중으로 뛰어가지고 보여주기까지 했어. 이래도 주작이요? 왜? 누가 땡겼다고 해봐, 사람이. 줄 드립해봐. 내가 여기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어. 어? 내가 나한테 땡겼으면 내가 나한테 아깝지. 내가 땡겼으면 나한테 아깝지. 뒤로 갔어. 알았어? 뭐 찾고 있는 거 있어? 이걸 다시 올려놓으라고, 여러분들? 다시 올리라고? 보세요. 어떠한 장치도 없습니다. 왜 의심하시려고 그래요? 자신 있게 보여드리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해요, 지금? 헛다, 진짜 사람 성질나게 하네, 또, 예. 예. 사람 성질나게 해. 하지 말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집 주인이시오? 아니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터의 주인이시오. 그거만 말해주시오. 예? 그러면 갈게라. 그거만 듣고 갈게라. 깔끔하게 갈게라. 다른 거 안 물어볼게라. 예? 예? 좀만 더 크게 말씀해 주셨겠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소. 에? 에? 자, 언니 오빠들. 분명히 아까 전에 무슨 쇠통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함께 이런 거 했을 만한 뭔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저기에 집착하는 이유, 물건에. 어떠한 특정한 물건에 생전에 본인이 애착이 갔던, 본인 집이 아니더라도 떠돌다가 어디 자리를 잡았어. 거기에 예전에 뭐 내 볼펜을 좋아했다, 시계에 애착이 있었다, 어떤 책에 애착이 있었다, 유독 거기에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저 망자도 저런 거에
이런 걸 보이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